이 작은 점은 코코넛 열매입니다. 열매 속엔 물과 양분을 가득 채웠습니다. 껍데기엔 방수 기능이 있어 쉽게 썩지 않고 물 위를 떠다니죠.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넉 달. 그 안에 싹을 틔울 땅을 찾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항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열매 속의 물과 양분은 점점 떨어져 가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 시간. 바닷속에서 그들이 깨어납니다. 늘 조용히 바닷속의 배경처럼 존재하던 그들. 산호입니다. 산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춰져 있던 촉수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의 동물적 본능이 깨어나는 시간. 입을 벌리면 사냥이 시작됩니다. 목표는 산호숲을 떠다니던 눈처럼 작은 플랑크톤들. 촉수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밤은 산호가 사냥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날이 밝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진 산호숲. 바다거북이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산호의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사체는 가루가 되어 허공에 부서집니다. 바다거북이 먹고 있는 것은 산호 속의 조류입니다. 영양가가 풍부한 부분이죠. 이 작은 점들이 바로 추산텔라라고 불리는 공생조류입니다. 빛을 받아 산소와 영양분을 만들어내죠. 동물인 산호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광합성의 시간을 기다리며 계속 항해 중인 코코넛 열매. 누가 그를 도울 수 있을까요? 바다 위와 바다 속을 연결해 줄 주인공입니다. 돌출된 입이 앵무새 부리를 닮아 패러피시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름에 걸맞게 날카로운 입으로 산호를 갉아먹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갔지만 산호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패러피쉬의 배설물엔 소화되지 않은 산호 가루가 섞여 있습니다. 패러피쉬의 몸을 거쳐 다시 바다로 나온 산호는 모래알보다도 작은 알갱이가 되고 모래보다 가벼워서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패러피쉬 한 마리가 1년 동안 먹는 산호는 약 5톤. 그리고 1톤의 고운 가루를 배설합니다. 멀리까지 밀려나 얕은 바다에 쌓인 이 산호 가루는 섬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섬에 상륙한 점 위에 새로운 선 하나가 싹 텄습니다. 코코넛 열매가 뿌리를 내린 땅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먼 바다에서 밀려온 모래가 쌓이기를 반복하면 작은 모래섬은 점점 더 커집니다.